앞편에 수박을 두개 따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.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. 이제 수박을 땄으면 얼마나 잘 익었는지를 봐야 되는데, 얼마나 잘 익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만 한번 같이 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잘 익겠습니다. 오, 근데 이게 쫙 갈라지지 않는 거면 쫙 갈라져야 되는데 끝까지 쫙 갈라졌는데 쫙안 갈라지네. 이게 잘안 익었나? 잘 익었는데. 크기는 좀 작죠? 네. 작년 여름에 옥수수 따던 모기포비아 아들이 많이 생각나네요. 왜냐면 그 녀석이 제 돈을 띄워먹고 날랐거든요. 입대하기 한 일주일 전에 친구들 만나야 된다고 돈 달라 그래서, 야, 노동을 하고 돈을 받아가야지 하고 여기 밭고랑 파는 거 그때 시켰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일당을 제가 6만 원인가 쳐주고, 뭐 노동의 강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6만 원이면 돼, 이러고,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길래 선 입금을 시켜줬죠. 그리고 하루 일했어요. 5일치인가 줬어요. 하루 일하고, 돈은 뭐 주말에 가서 다 쓰고 오고, 그 다음부터 3일인가 4일 동안 내리 비가 오는 거예요, 비가. 더 세게 해야지. 아니, 저거를 빨리 돌려야지. 그렇지.